빈집처럼 조용한 이 마을에 과연 어떤 달인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점점 기대가 될 무렵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이신가요? 오늘의 달인은 할머니? 할머니의 등장으로 갑자기 차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마을에도 활기가 생기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길 찾아온 비밀은 무엇? 바로 이 겉절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큼지막한 이 두부 한모? 두부 경력 65년, 10살 무렵부터 맷돌만 갈아왔다는 이분 바로 오늘의 달인 되시겠습니다. 오늘의 달인의 비장의 무기는 다름 아닌 이 부채에 있다고 합니다. 부채질하는 게 기술이에요. 92도 한번 해보세요. 92도. 달인이 부채질을 쓱 한번 하고 나면은 느낌 아니까! 느낌만으로 원하는 온도로 조절하는 것도 척척! 부채 하나로 뭐든지 척척척척! 촛불 끄기 신공을 펼치는 일은 달인의 야무일도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65년 두부에만 쏟은 한평생 할머니 달인이 빚어내는 명품 손두부의 세계, 소박한 두부 한모의 울고 웃는 삶을 모두 담아낸 백인자 달인. 전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하지만 달인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달인의 두부를 맛보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걸 마다않는 사람들. 달인은 두부 한모에 인심까지 꾹꾹 눌러 담아 손님들께 건넵니다. 자주 맛볼 수 없는 아쉬움에 두세 봉지씩 사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아, 오늘 늦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 왔어요. 소고기보다 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없어요? 두부 없대요? 없대요. 아, 도대체 이 두부가 뭐길래 다들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걸까요? 금방 만들어낸 뜨끈뜨끈한 두부 위에 달인의 또 다른 손맛이 느껴지는 겉절이 한 조각을 올려도 끝내주고 양념간장에 찍어 먹어도 끝내줍니다. 이건 막 사람이 뱉지 반사하는 게. 근데 두부가 이렇게 팔려요? 예, 전주서 일이서 경기도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어, 두부 사러? 예. 여기까지? 이게 내가 차비가 두부값보단 더 들어간다.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달인 두부의 맛의 비법은 바로 이 콩 되시겠습니다. 국산 콩이에요? 네. 우리가 동사지린 콩이다. 두부를 만드는 원재료인 콩을 재배하는 일부터 정성을 담아 모두 직접 작업하는 달인. 콩의 색깔부터가 남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을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 콩을 불려요? 네. 불려. 불려. 불어야 두부를 한 개로. 깨끗이 씻은 콩은 물이 잘 스밀 수 있도록 콩 양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물 속에 불려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건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맷돌질 소리. 새벽부터 이렇게 하세요, 형님? 네. 새벽부터. 왜 이렇게 일찍 일찍 하세요? 일찍 하면 뒤에 또 뭐 겉질이 하나라도 정성을 쏟아서지. 다들 깊은 꿈속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햇빛과 바람에 잘 연근 실한 콩을 맷돌에 넣어서 갈아주면 뽀얀 콩물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절인 팔 주물러가며 새벽녘부터 맷돌질하고 나면은 얻을 수 있는 귀한 결과물인데, 그야말로 정성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두부. 손수 간 콩물을 가마솥에 넣고 한참을 또 끓여줘야만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다면 이제부터는 노하우를 선보일 시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불을 불 조절을 잘하는 게. 아, 불 조절을요? 응. 어, 왜요? 두부가 안 넓고 끓게. 이렇게 하면 달라붙잖아요. 불 조절을 잘한 게 안 달라붙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 만든 콩물은 일일이 주걱으로 저어줘야 하는 그 내용물이 벽면에 눌러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때문에 잠깐 게으름이라도 피울라치면 금세 눌러붙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던 말과는 달리 멀뚱멀뚱 가마솥 옆에 앉아있기만 할 뿐 요게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85도. 85도요? 네. 80도에서 85도. 근데 온도도 안 재고 어떻게 하세요? 짐작으로 알지, 짐작으로. 짐작으로? 지금은 막 부쉈으니까 네. 50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요? 네. 오랜 세월을 두부 만드는 데 봐준 만큼 요 정도쯤은 기본. 슬슬 가마 속의 온도를 얘기하는데 과연?
우와. 맞네? 50도 안 돼. 40도에서 80도.